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BJ 스파키 민입니다. 이제 챕터 아쿠무 드디어 챕터 13에 돌입했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챕터 15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캐주얼티스 피해자들. 이거 넘길게요. 아, 이거 못 넘기는구나. 캣맨. 여기도 좀 어려운데.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넌 거고. 근데 여기서 아마 내가 100번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어려운 게 나와요, 여기 또. 산 넘어 산이야. 이거 왜안 포개져?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좀 조사 좀 해보고. 이거 열수 있죠? 먹고. 먹고 됐네. 폭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면 뇌수. 뇌수는 꼭 먹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뇌수 21,000. 저 뇌수 노가다도 있던데. 뇌수 노가다. 노가다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세이브 하기 전에 여기 조금. 아니다. 세이브 하자. 세이브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체크포인트. Is that acid? 에싯? 염산. 김에 싸서 간장 쳐서 헝그리하게 밥을 드셨군요. 템을 꽤 주네요. 템을 준다기보다 파츠를 많이 5개밖에 안 주냐. 아, 참 너무했다. 뭐 만들어야 돼? 오! 화염 생겼다! 봤어요? 자, DLC를 아까 코드를 이제 입력했거든요. 그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구매할 때그 파이팅 팩이라고 해가지고 예약 특전 DLC를 줬는데 그걸 생겼네요. 요거 인센 다이어리 요거 보이세요? 왼쪽 상단 이거 표시 요거랑 그냥 독독 근데 별로 안 좋대요. 별로 안 좋대요. 그래도 한번 정도는 써보는 것도 괜찮겠죠. 안 좋다고 그러니까 굳이 하지 말고 웬만하면 요거. 알았어 봐아 아까 내가 세이브 할때 그거 안 했어? 열쇠. 아나뭐 하나 빼먹었는데. 아 됐다 그냥 가자. 빼먹고 온게 있는데 조심해서. 여긴 뛰어도 되겠죠? 대체 얼마나 큰 손상을 입힌 겁니까? 아니, 저기 저쪽을 통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 저쪽이 위치해 있군. 저 지하철 공중에 떠 있는 걸 타고 가면 되겠어. 지금 당장은 저쪽을 가는 길에만 전념하게. 딴딴딴딴딴. 아직은 뭐 어려운 건 없고요. 뛰어내려. 귀여운 디즈니 반갑습니다. No, don't risk it. 자, 위험을 감수하지 마렴. Hold on. I think I see another way down. I'll meet you on a 다른 lower 쪽을 level. 찾아볼게요. 아래쪽에서 만나자구요. 어디서 명령질이야, 이 어린 놈이. Damn it. First Kidman, now.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더 키퍼, 이름이 더 키퍼예요. 요 녀석 안 걸리게 가야 돼요. 자, 그 전에 어? 야, 잠깐만. 자판기 왜 작동 안 해? 어? 자판기 왜 작동 안 해? 아, 아쿠무 쩐다. 자판기를 작동하게 해줘야지. 덫을 해제하고요. 여기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불도 켜지 말고. 큰일 나요, 걸리면.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가 꽤 자주 나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해탈한 거지. 해탈. 이거 왜 열어? 나오면서 두달려고 그랬어요? 조용하네 이제. 끝. 자, 이거 알리트 끝. 아, 저거 알트탭 저절로 눌러지는 오류 있어요. 제가 알트탭을 눌러서 그런 게 아니고 지가 이렇게 돼요. 아, 끝. 거의 깬 거예요, 거의 이 정도. 아, 샷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긴 샷건 없으면 못 깨 절대. 자, 아직은 깬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은 자, 쟤를 유인시키고요. 됐어요. 거의 됐어요. 이제 한 놈만 남았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 상당히 위험하니까 요걸 쓰겠습니다. 여기 숨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봤죠? 그쪽에 있었어요. 해결 끝. 와, 깼다 진짜. 짠. 아, 안전하게 깬 거지. 나이스. 여기 템 있고. 템 못 먹은 것들
깼어.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여기에 여기 이쯤에 그 폭탄 자폭 좀비가 숨어 있었어.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알아 내가? 조심해. 내가 이거 밟을 줄 조심해야 돼. 요거 요 조심. 이거 못 들어가나? 이걸 이리 까부셔야 되겠네. 열쇠 밑에 떨어졌을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일단 깼는데 별로 가기 전에 앉아서 가야 돼, 무조건. 열쇠가 밑에 있어요. 밑으로 가면 이제 열쇠를 먹을 수 있게 되겠지. 나가 뭐 있나? 와, 봤어? 여기 폭탄 설치돼 있는 거? 야, 진짜 안 보이는 곳에다 설치하는 거 봐라. 하, 진짜 니네.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내가. 아, 너희는 진짜 쌩 개 양아치야, 너넨. 인간이 아니야, 너넨. 어떻게 저런 데다가 폭탄을 설치할 수가 있냐? 깼어. 생똥 개 양아치야 너네는. 저 예산으로 게임 만드는 개 양아치. 이거 봐. 어? 걸리게 하려고? 안 걸려 인마. 난 신중해. 앉아서 다닐 거야. 깼다고 마음껏 뛰어다니다가 죽는 거죠. 예.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고. 어? 언제 어디서 이거 깨는 거다. 이런데 폭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체크포인트 가나요 이제? 체크포인트다. 모바일로 결제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직까지 게임을 모바일로 하기... 어휴 조심해야겠다. 저 그거 어머님이 그 반장님 어머님께서 만약에 네. 모바일 한 번 더 결제 안 하셨다면은 옵션 홈에서 그거 아 그 돼요 모바일 첫 구매 예 첫 구매 눌러져요 눌러지는 것까지 했어요 5,000원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네. 한 네. 7,8,000원 그거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와 싸게 3만원 후반에 새 게임을 사는 거야 대박이죠 뭐 자 사이코 브레이크라는 이름이 좀 멋져 보... 어 뭐야 눈을 죽여버리겠어. 불 켜면 안 되고. 죽여라. 자, 이제 드르륵 소리 나죠? 저거는 이제 요거 있죠. 키퍼. 얘가 이름이 더 키퍼예요. 파수꾼. 망치 들고 그, 어? 전선 감긴 상자 머리에 쓰고 나오는 놈. 그 놈이 지금 작업 중이에요. 그 소리예요. 사이코 브레이크. 유니티 할 때는 전부 다 스카이프 해야 될 거예요. 뭐. 어유 당연하죠. 유니티는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이제 어. 예, 그거 있는 있는 사람과 해야죠. 예, 예 좀 예. 말하는 거에 부담을 안 느끼는 분들. 예. 뭐 지금 저희 둘 말고 따로 두 명 구하셨잖아요. 아유 뭐 예 금방 구하셨. 뭐 어 일단은 뭐 한우님하고 터보님은 무조건이 예. 아주 그냥 저희 패밀리고 그냥 예 패밀리 그 자체고
그 다음에 사탕님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게 미지수고. 사탕님은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죠. 아니 네 있었어요. 그 와치독스 할 때 조금씩. 아, 와치독스 예. 할 때. 여기 계신 곰코디님도 우리 같이 했잖아. 예, 그 저기 그 뭐야 무슨 게임이야 거시기 뭐냐 벨필 예. 벨필 할 때 있었죠. 야 이거 조심해야 돼. 배틀필드 그 마지막 그 나온 건가? 그 DLC? 그 코디님? 그 아직 안 나왔죠? 파이널 스탠드. 그 잘 모르겠어. 저도 그 소식. 다섯 번째 아직 안 나왔죠? 미출 씨? 이제 걔네들이 간 보는 거야 지금. 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콜 오브 듀티 때문에 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콜 오브 듀티. 자,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일로 가야 돼. 자, 이거 오늘 안에 14까지 깼으면 좋겠는데 내 개인적인 바람이 14가 엄청 어렵고 여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산 넘어 산이야, 완전. 일단 13부터 빨리 깼어야 돼. 이거 빨리 깨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급하면 더 많이 죽어요. 예, 어제도 그 깰 때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깼어. 자, 체크포인트. 누가 모렐리노 님의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블 위딘 고수, 초고수. 이거 몇 번 이블 위딘 덕후. 자 이거 그 사람은 8시간 만에 깼다고 그러던데. 네 8시간 30분인가? 그러니까 이거 루트가 좀 천부적인 손 재능이 있고 많이 해봐가지고 다 외운 거예요. 그분도 처음에 죽었어요 꽤. 저만큼은 아니고 처음에 그 전기톱 들고 오는 놈한테 막 죽고 내려가다가. 반장님 만약에 이제 이불 위는 다 깨시고 몇 분 죽었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죠. 나 여기 근데 저 근데 그거 다크소울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나 되게 기대돼요. 몇 번 죽었는지 몇 번 쳐 죽었는지 한 내가 봤을 때 600번 다크소울을 뛰어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 500번 넘겠지.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약간 솔직하게 말하면은 다크소울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크소울이? 다크소울 맞아요. 다크소울 그거는 이제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다크소울은 좀 이렇게 맵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이 이블 위딘도 대단한 거는 맵을 재탕을 거의 안 해요. 그냥 항상 새로운 맵 몬스터를 재탕하죠. 네네. Not that way. 이 사람, 이 인물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 DLC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는 다른 사람을 고문하는 걸 좋아해. 만약에 이번 미팅 해본다면은 블랙데이 때 하나 그렇죠. 보고 한번 살까 생각. 자 이거 대화 내용이 뭐냐면 그 저 누구야 루빅 있죠. 루빅이 사람들을 고문하고 트랩을 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몸을 이렇게 바바박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진실을 알고 있대요. 디텍티브 카스티아노스. Am I going crazy? 레볼 윗미가 뭐냐면 레볼 위드가 무슨 말이냐 구동사인데 그 나에게 다 털어놔봐라는 뜻이에요. 레벨 윗미. 저거 사전 이제 찾아봤는데 나한테 털어놓으라고. 이거 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 게임에 큰 비밀이 있는데 그걸 말해버리면 좀 그래가지고 말 안 하고 있어요. 이 게임에 큰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7일날에 그 스팀이 그 풀리는 건가? 낙이?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그 최적화가 어떤 사람한테는 개적화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최적화 잘 됐다고 그러고 그건 약간 컴퓨터 탓인 것 같고 사양 탓인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최적화가 잘 돼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터보님 뭐라 말씀하셨더라? 이게 좀 복잡한데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원래 사실 어저께 밤에 제가 어드밴스드 워페어 PC판 방송을 봤어요. 어떤 목소리 예쁜 좀 이렇게
아가씨 BJ가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베스트 BJ인데도 막 사람 많은데도 인사를 일일이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이 깊었는데 그 아가씨가 PC 버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을. 그러니까 11월 3일에 북미 버전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 아가씨는 제가 봤을 때 누가 북미 버전을 이렇게 하는 루트를 알려줬거나 아니면 스팀판 그 지역 락이 걸리기 전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락이 걸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그것도 있어요. 지금 토렌트 풀렸어요. 아, 설마? 벌써 안 믿기시죠? 벌써 그분이 설마 풀렸습니다. 그런 걸까? 풀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양심 있는 사람은 정품이겠지만 양심 없는 사람은 가짜겠죠? 그래요? 이미 풀렸습니다. 그 정품을 방송하느냐, 이제 복사를 방송하느냐, 어쩌냐에 대해서 말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단호하게, 저는 방송하는 BJ라면은 이런 게임 정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는 복사를 많이 쓴걸 고백을 하겠지만, 방송할 때는 가짜를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좀 맨날 그거 했지만 옛날에 이제는 저도 해요. 그랬죠. 예. 야, 여기서 프레임이 살아나네, 여기서. 주변에 오브젝트가 없어서 그런가? 아, 여기 거기다. 아, 여기 그더 깊어 나오는 곳인데. 아,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난 이게 처음에 뭔가 했어. 저게. 저 폭탄이야, 저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권총을 써서는 안 되고 굉장히 좁은 복도에서 빨리 애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샷건을 써야 됩니다. 예. 권총으로 써서는 안 돼요. 아, 스키드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명한 베스트 BJ가 예를 들어서 복사로 방송하면은 그건 정말 정말 양심 없는 행동이라고. 아니야, 돈못 버는 나도 폐기로 그냥 내 자존심 때문에 정품을 하고 있구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어가고 있어. 기어가면 폭탄에 안 걸리거든요. 기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뛰어갔어. 근데 폭탄이 여기에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폭탄이 여기 달려 있으면 여기서 안 보이죠. 그럼 삑삑 소리 날 거야. 이렇게 가면. 그럼 빨리 앉아버리면 돼요.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얘를 웬만하면은 하고 자 뛰어. 나이스. 총을 아꼈다. 샷건 탄 아꼈다. 이득이다, 이득. 자, 여기서는 경험이 없으면 무조건 죽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뛰어! 자, 이 안에, 야, 아, 폭탄이 두 개나 있네. 이거 잘 풀어야 돼요. 왜냐면, 아, 푸는 게 아니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병이라도 던져야 될것 같은데. 병 찾자. 병을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아, 내가 안 먹었었네. 어정쩡한 거리에서 총을 쏘면 저거 나도 데미지를 입거든요. 아니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됐다. 자 이렇게 됐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아쿠무야. 여기는 아쿠무야. 아쿠무. 내가 아쿠무를 왜 외치는지 알죠? 절대 방심할 수 없어. 템 많이 주네. 좋아. 오케이. 미리 장전을 해두는 습관 드려야 되겠죠? 근데 내가 이거 루리웹 게시판을 보니까 사람들의 평이 점점점 약간 양호해 이 게임에 좀더 점수를 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아쿠무가 루리앱에서 아쿠무 타령 엄청 했지 내가. 영상도 올렸어요 또 루리앱에. 적의 반응 속도하고 이제 내가 성공한 장면 편집해서 고화질로. 자 사람이 때로는 신중하고 소심하게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냥 뛰어가면 죽어. 이제 여기선 뛰어도 돼. 확인했으니까. 아휴.
불 끄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트랩 있나 봐봐. 없지. 부셔. 지금 파츠가 좀 모였네요. 요거 부품이 모였으니까 요럴 때는 잘 봐야 돼요. 그 여기 보시면 인센다이어리 웨폰인데 요거는 이제 그 불이 3방향으로 퍼지는 무기인데 요구량이 5개예요 독화살도 5개. 근데 요거는 안 쓰는 게 좋대요. 아깝다고. 그거 쓰고 나서 다 좀 다시 생기지 않나요? 쓰고 나면은 이제 어디서 주술 수 있는데 잘 안 나온대요. 만들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요 두 개는 나중에 막판 가서 쓰기로 하고 요거 하푼 불속성 있는 하푼 요거를 하나만 딱 만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뭐 네 이거 깨면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살 모드. 아 그게 이제 근데 너클 주먹이 끼고 쓰는 너클이 그 보스도 두 방에 죽인대요. 그런데 그거 나이트메어를 깨야지 나오는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난 아쿠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쿠무 깨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개고생 그렇잖아요. 아. 나이트메어가 또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쉬운 거 낮은 거죠? 예 그거는 한 두세 방에 죽어요. 양호하죠. 조세프? 그러니까 서바이벌하고 요 아쿠무랑 중간. 자 여긴 뭐 별거 크게 나오는 거는 없고 여기 잘 먹어야 돼요. 템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왜 많이 나올까요 템이? 템이 많이 나오는 이유? 바로 보스전이 있기 때문에. 자 잠깐만 여긴 못 들어가고 이게 복선이에요. 요걸로 탈출해야 된다라는 복선. 그러니까 이거 미카미가 요걸 깔아놓은 거예요. 유저한테 암암리에 전달하는 힌트라고는 힌트라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여기 거기다 터보님 거 톱니바퀴 나오는 곳. 여기 진짜 나 여기서 아마 한 50번 죽을 텐데. 잠깐만 자 마음을 안정시키고 여기 스쳐도 죽으니까. 덕타님 반갑습니다. 조셉 고문관 조문관 더 키퍼한테 쫓기고 있어. 자 여기가 아마 더럽게 어려울 거라 예상이 됩니다. 한 번만에 깹시다. 예 한 번에 깹시다. 한 번에 자 체크포인트. Now what? 이것도 많이 죽다 보면 패턴이 나한테 불리한 패턴으로 바뀔 수 가능성이 높은데. 가면 안 돼. 페이크야. 야, 거기서 왜 오냐. 할래? 왔어. 되는 건가? 한 번에 가는 건가? 이거 안으로 안 들어오겠지? 자, 저 톱니바퀴 기다려봐. 가만 앉아봐. 나이스. 한 번에. 나이스! 야! 우와, 나 여기 되게 많이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냥 갔네? 한 다섯 번도 안 죽고 통과했어. 오. 와, 운이 좋았다. 나 여기서 많이 죽을 줄. 그렇게 걱정을 했건만 오늘은 어디서 많이 죽을까? 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좋았어. 통과하실 거야. 여기 또 보스 나와요. 그 키퍼. 이렇게. 키퍼. 더 키퍼라고 그 망치 들고 다니는 놈. 대가리 그 상자 끼고.
근데 좀 제한된 이번은 진짜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밑에 톱니바퀴 다니고 키퍼가 다니니까 아마 되게 많이 죽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샷건 탄환 재워놓고 요거 재워놓고. 내가 봤을 때는 스나이퍼 라이플을 좀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재원이 너무 없다 진짜. 어, BNS 안녕.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를 만들고. 일단은 폭탄은 절대 쓰면 안 되겠고, 번개.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을 잘해야 돼. 여기서 샷건은 별로 안 좋고 요게 낫겠지. 요거 두 방이면 쓰러지거든요. 그럴 때 얼른 트랩을 해제하고 일어나서 오케이 가자. 자, 여기서부터 The Keeper. 요 놈을 두 번 쓰러뜨리면은 이제 저 문이 열립니다. 자, 가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아. 대충 요령은 알겠는데 밑에 있는 놈 때문에. 밑에 있는 놈도 없으면은 그래도 죽겠지. 예, 저 밑에 있는 놈들이 서바이벌 모드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일부를 이렇게 걸려줘야 돼. 걸려서 풀어줘야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거든. 이거를 이렇게 걸려줘야 돼요. 아니, 걸려 걸리는 게 더 빨라, 해제하기가. 됐어, 스나이퍼 라이플. 아니면 스나이퍼 라이플이 이따가 써야 되겠다. 그게 낫겠는데. 지금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뭘 쓰지 무기를 그러면? 무기를 교체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3번에다 주세요. 매그넘. 그래, 매그넘. 매그넘이 더 셀까? 아, 미치겠다. 매그넘 한번 실험해볼게요. 매그넘 얼마나 세지? 매그넘 세구나. 매그넘 세구나. 오. 잠깐만, 봐. 그런데 지금 어디로 다녀? 와, 끝났다. 문 열릴 거야. 아니가 안 끝났나? 설마 안 끝났으면? 안 끝났으면 모르니까 이걸 해놓고 3번. 여기서? 와, 안 끝났어. 안 끝났구나. 안 끝났어. 와. 됐어. 3번. 3번 싸우면 끝나겠지? 오! 이게 안 돼! 됐다. 이거. 죽으니까 먹을까? 그냥 가자. 가자. 저 밑에 바닥에 떨어지는 아이템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아깝다. 매그넘은 두 방이면 끝나는구나. 매그넘 탄이 네 발이 있었으니까 한 번 깼고 두 번 깼고. 세 번에 얼른 무기 바꿔서 세 번째에는 스나이퍼 라이플 세 방. 그래도 깨긴 깼네. 제가 순간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선택을 아이템을 먹고 튈까. 근데 아이템을 먹고 튀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저 아이템 되게 많았는데. 이거 원래 화면 껌해요 원래. 아쿠무는 정말 아이템 하나하나가 정말 목숨 것 같은데. 되게 깼네요. 수월했네 오늘. 내가 요령을 좀 빨리빨리 찾아내지. 하도 많이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안 뒤지려고 요령을 많이 찾아내 내가. 체크포인트. 자, 이제 여기 챕터는 끝이 날 거예요 아마. 잠깐만. 레슬리하고 킷먼. 그녀가 맞을 거야.
이제 뭐 여기 적이 나타나는 일은 없을 거고. 엑시 다 나가기 전에 어 샷건 탄 꽤 있네요. 스나이퍼 라이플. 근데 매그넘 탄은 어, 하나 있구나. 하나 전기를 하나 만들. 이 전기가 나중에 또 보스가 나오거든요. 그놈한테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 자 끝. 넘 이거는 넘길게요. 깼다. 챕터 13 클리어. 아쿠무 모드. 어제보다는 어. 오늘 10번 죽었나? 한 10몇 번밖에 안 죽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유튜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이제 14.